업로드가 좀 늦었습니다. 오, 도착했다. 컴백 이후 할 게 많아서 늦은 만큼 좋은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결혼식 영상 편집하면서 달려가다 보니 코펜하겐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밤공기가 아름다운 코펜하겐이구만. 숙소였던 이블린 누나 집에 도착 후 다음날 아침 누나 남편 타스님의 부모님도 같이 있었는데요. 그분들과 산뜻한 티타임을 가졌습니다. Nice view, nice people, and nice tea. Nice place also. Oh, nice place. 아주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코펜하겐에서의 첫날입니다. 와,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도 이 코펜하겐 거리를 다시 걸어볼 수 있다는 게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뚫고 넥스트도어 카페라는 좋은 카페에 갔습니다. 3년 전에 가끔 들렀던 곳을 다시 왔네요. 시내에 위치한 넥스트도어 카페. 이곳은 올 때마다 이 특유의 바이브를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한번 꼭 여기 둘러보세요. 사실 여기 온 이유는 한국인 지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진작가 이누키 작가님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덴마크에서 활동하는 이누키라고 합니다. 한국과 덴마크를 오가면서 활동하는 사진작가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누키 검색해주세요. 인생샷 찍어줘서 정말 고마웠어요. 이후 정말 가고 싶었던 고기 뷔페 식당 레스토랑 플라멘에 갔습니다. 입장료는 225크론에 가격이 3년 전과 비교 약 30크론에 올랐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고기를 마음껏 먹을 수 있으니까요. 저는 모든 고기 종류 한 점을 요구했습니다. 오 예. 너무 감동적이라서 말이 안 나온다. A few moments later. 잠깐 이제 음료수 가격 물어보려고 일어난 사이에 그릇을 치워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배도 좀 부르고 해서 일단 요것만 먹고 오늘 레스토랑 더 플라멘 여정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시도 끝났고 이제 레스토랑 더 플라멘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고마웠다. 그렇게 다음날 9월 9일 이미 쇼츠 영상으로 올린 현지인도 잘 모르는 코펜하겐 근교 호수에 갔습니다. 어떤 곳인지는 다음 영상에. 이후 코펜하겐으로 다시 이동하여 배를 채우러 한 식당 코판에 갔습니다. 3년 만에 재방문입니다. 원래 내가 여기 딱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앉았던 것 같은데. 그렇게 109크론에 내고 치킨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맛은 안 되는다. 클리어. 다 먹고 옆에 시장 돌아다니다가 한국 씨앗 호떡 먹으러 갔습니다. 여기도 코판에서 운영하는 곳이죠. 3년 전과 비교 가격 인상은 적네요. 여기 알바생이 튀르키예 출신인데 네. 한국어 잘하시네요? 한국어를 잘하시더라고요. 유니버시티요? 어, 네 맞아요. 그렇군요. 네. So do you like it here? Is it nice? Denmark is kinda my another home in my heart. Can you say old home food? 슈크르 아예나 내 태식킬 애들. 네 감사합니다. 잘 마시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카드에서 7,645원이 빠져나갔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있거든요. 한국에서 파는 거랑 똑같거든요. 가격이 문제야 언제나. 그렇게 호떡을 다 먹고 덴마크의 랜드마크 뉘아우누나에 갔습니다. 뉘아우누나 옆에는 카페 같은 가게가 많이 있습니다. 여긴 언제나 올 때마다 가슴이 좀 뛰는 것 같습니다. 좀 있으면 해가 지는데 타이밍 맞게 아주 예쁠 때 이렇게 뉘아우누나에 온 것 같습니다. 운 좋게 선박 통행을 위해 다리가 올라가는 것을 봤습니다. 와, 덴마크를 세 번 와보지만 다리가 올라가는 건 처음 보네요. 저 배 때문이었구만. 그리고 이제 우나 다리가 다시 내려갑니다.
그렇게 다음 장소 이동, 아말리엠보르 성으로 갔습니다. 인어공주 보러 가는 길에 여기 성이 있어가지고 한번 둘러봤습니다. 영국처럼 덴마크에도 근위병이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있네요. 아유 고생이 많아요. 그렇게 근위병과 사진 찍고 인어공주 동상으로 갔습니다. 말씀을 안 드린 게 있는데 인어공주 자체는 좀 실망감이 느낄 수 있어도 인어공주 주변 이렇게 가는 길은 상당히 예쁩니다. 어휴 밥 맛있어? 이제 슬슬 다 온 것 같은데 조금 거리가 있네요. 참고로 주변에 대중교통 별로 없습니다. 무조건 걸어가야 돼요. A few moments later. 인어공주 동상에 도착했습니다. 카를 좀 특이하게 찍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앞에서 인어공주 포즈 그대로 한번 취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돌 위에 앉았습니다. 마침 뉘아오 누나 보트 투어로 동상을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보였습니다. 오! You like them in a photo? What? You like them in a photo or not? I don't care. Okay. 그렇게 주요 관광 명소 방문도 okay, 끝. 네. 오늘 일정은 여기서 마무리. 덴마크 떠나기 전날의 아침입니다. 날씨는 그래도 엄청 좋아서 다행이네요. 이 집이랑도 이제 영원히 안녕이네. 내가 부자였으면 진짜 여기 샀지. 아유. 코펜하겐 마지막 하루는 다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